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11일 시행한 작업형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동영상에서 요 비커에 요 담겨 있는 요 이항화탄소하고 요 에틸 알코올을 갖다 보여준다. 각각의 요 비커에다가 요 물을 갖다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비커 안에서는 예,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된 동영상을 보여주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지금 요 비커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비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커에다는 예, 이항화탄소 CS2하고 물을 갖다가 섞어 놓은 거고요. 다른 한 비커는 C2H5OH 즉, 에틸 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이항화탄소는 특수 인화물로서 이거는 비수용성이죠. 다시 말해서 물과 섞이지 않는 물질이고, 이 에틸 알코올은 알코올류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물과 잘 용해되는 수용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항화탄소하고 물을 섞어 놓으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개 층에는 요놈은 물이 되는 거죠. 즉 물이 비중이 이항화탄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고 그다음에 요 CS2는 밑에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CS2는 요 비중이 액체의 비중이 1.26이죠. 그러면 이 물은 기준 물질이기 때문에 비중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항화탄소가 요놈이 비중이 물보다 1.26배 무겁기 때문에 이 CS2가 아래층에 있는 거고 물은 CS2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에탄올하고 요 물하고 섞인 거는 그대로 다 혼합이 되기 때문에 다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물음 1번은 비커에고 하층, 아래층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화학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 화학식은 이항화탄소가 CS2죠. 물음 2번은 요 이항화탄소 CS2에 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요 이항화탄소가 완전 연소니까 산소하고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가 생기고요. 또 황하고 산소하고 반응이 되면 SO2가 생기죠. 자,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는 하나씩 서로 같죠. 반응 전 황이 두 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반응 후에 산소가 총몇 개? 여기 두 개, 네 개, 여섯 개죠? 그럼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산소가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음 2에 이항화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동영상에서는 요 제조소하고 요 주택하고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고압 가공설로 지금 35,000볼트죠. 35,000볼트 초과예요, 초과. 특별 고압 가공선의 거리 C를 갖다 보여주는데 각각의 안전거리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거리는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가 요 7000볼트죠. 7000볼트에서부터 예, 35,000볼트 이하죠.
그 다음이 35,000볼트 초과죠. 그 다음에 요 주거용 주택이죠. 네 번째가 요 고압가스. 그거는 액화 석유가스 아니면 뭐 도시가스. 그 다음이 학교나 아니면 병원 아니면 극장. 마지막으로 요 유형 문화재 아니면 요 지정 문화재죠. 그래서 안전 거리는요. 요건 3m 이상, 그다음에 5m 이상, 그다음에 10m 이상, 그다음에 20m 이상, 그다음에 30m 이상, 그다음에 50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3, 5, 10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2, 3, 5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문제 2번에 요 주택하고 제조소죠. 그래서 요 주택, 주거용 주택은 안전거리가 10m 이상이죠. 그래서 요 B 부분은 10m 이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C는 제조소하고 요 고압 가공 선로인데 35,000볼트 초과죠. 그래서 35,000볼트 초과는 5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안전거리는 꼭 여러분 요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동영상에서 요 휘발유 4,000리터를 갖다가 취급하는 요 우연물 제조소를 보여주는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물음 1번은 요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의 요 배수는 저장 수량 또는 취급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류의 지정 수량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류는 특수이남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이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특수이남물 5월 24일, 그 다음에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는 그대로 만. 그래서 특수이남물 지정 수량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죠.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 자, 여기서 수용성은 1석유류일 경우에는 수용성은 400리터, 두 배예요. 2석유류는 두 배, 2000리터 수용성. 3석유류는 4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죠. 그 다음에 우염 등급은요, 특수이남물이 우염 등급 1에 해당이 되고,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우염 등급 2등급, 2석유류부터 동식물 유류까지가 우염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의 특성은 인화성 액체죠. 자, 그러면 휘발유는 여러분이 1석유류 뭐 들어가요? 아세톤, 요 가솔린이 바로 휘발유죠. 그다음에 벤젠, 토루엔, 그다음에 콜로디온, 메틸 에틸 케톤, 그다음에 피리딘, 헥산,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아세토니트릴, 그다음에 시아나수소죠. 그래서 요 가솔린은 1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비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지정 수량은 2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또는 요 취급 최대 수량은 4,000리터죠. 요놈을 지정 수량 200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배수는 20배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보유공지의 너비를 쓰라는 거죠. 자, 이 보유공지의 너비는 여러분이 제조소 있죠?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 초과일 경우, 이 공지의 그 보유 공지의 너비는 지정 수량 10배,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3m 이상이죠.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건 5m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지정 수량의 배수가 20배 나왔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거니까 보유 공지의 너비는 예 5m 이상이 되는 거죠. 네,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동영상에서는 물이 담긴 비커에다가 온도계를 설치했다는 거죠. 즉 이런 비커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 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설치했다는 거죠. 여기 눈금이 있는 온도계를 하나 설치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었어요? 네, 리튬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온도계 그 눈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물음 1번은 온도계의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 이유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리튬하고 여기 물 H2O하고 반응이 되면 LiOH 수산화 리튬이 생기고요. 리튬은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리튬은 서로 하나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산소 하나 같죠. 여기 반응 전 수소가 두 개니까 여기 2분의 1이 돼야 수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럼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2, 여기 2, 여기도 1이니까 2를 곱하면 2.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예 그대로 1이 되니까 1은 안 쓰는 거죠. 그대로 H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반응식을 완결하면 되는데, 이 뒤에 반응을 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즉 발열 반응열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Q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플러스라는 것은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요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면 이건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그 온도계의 그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요 리튬이 물과 반응을 해서 요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가 비커에 넣었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자, 지금 리튬에다가 물을 섞어 놓은 거니까 수산화 리튬이 생긴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알칼리예요. 염기성이죠. 그래서 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요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요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요 알칼리를 만나면은 이게 무슨 색으로 변하면 청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쓰셔야 했으니까 여러분이 청색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동영상에서는 요 이동 저장 탱크의 뒷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탱크 뒷부분의 입도에 있어서 측면 틀의 최외측하고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한 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몇 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75도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관계 법령,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 있는 거예요. 시행 규칙에. 그래서 여러분 이동 저장 탱크의 그 구조를 보면은요. 탱크 뒷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이게 측면 틀이죠. 요게 지금 측면 틀이에요. 요 측면 틀의 요 끝부분하고 요 탱크의 가장 바깥부분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써놓은 거죠. 요 부분하고 요 수평면 요거하고 만나는 각, 요 각은 이제 얼마가 되냐? 75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최외측선의 요 직선하고 요 내각이, 예, 요 다시 말해, 요 지금 알파죠, 알파. 요 알파가 요 지금 요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알파가 몇 도냐? 요게 바로 예, 35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측면 틀에서는 여러분이 75도하고 요 35도의 요 각도를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 방어 틀에 강철판의 두께는 2.3mm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정상 부분은 부속 장치보다 예, 50mm 이상 높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은 그 6번 가죠. 자, 6번은 동영상에서 요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자, Na2O2하고 그다음에 철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떨어뜨린 거죠. 기포가 생기고 화면을 보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실험 결과 발생하는 가스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과산화 나트륨하고 요 철분은 반응을 안 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즉 요 Na2O2하고 물하고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 나트륨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면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뭐가 발생이 돼요? 바로 요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Na가 여기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반응식이 맞죠.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두 개, 반응 후 두 개 맞죠. 자, 그럼 산소예요. 산소는 반응 전이 세 개죠. 그럼 반응 후가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요게 2분의 1몰이 되면 산소가 세 개가 되는 거죠. 반응 후. 그래서 요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2, 여기 2를 곱하면 여기 4가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 1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결을 하면 되는데 실험 결과 발생하는 가스, 산소죠, 산소. 다시 말해서 O2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과산화 나트륨하고 철분의 지정 수량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산화 나트륨 이건 인류연물이죠. 즉 이거는 산화성 고체예요. 자, 인류연물의 지정 수량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때 5월 31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염과 무가 50kg, 부진료가 300kg, 과중이 요게 1000kg죠. 그래서 우염 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이고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우염 등급 3등급이죠. 그래서 요 과산화 나트륨은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요 과산화 나트륨 요놈의 지정 수량은 예, 50kg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철분은 이류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류는 황화린, 그다음에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암기 방법은 1호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황적유가 100kg, 철근마가 500kg, 인화성 고체가 이게 10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황적유가 이게 2등급이고 나머지가 위험 등급, 예,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니까 이 철분은, 예, 지정 수량이 500kg가 되는 거죠. 예, 다음은 곧 7번 가죠. 자, 7번은 동영상에서는 요 제3류 연물인 요 금속 칼륨을 갖다가 불이 붙는 화면을 갖다 보여준다. 소화를 위해서 요 CO2를 갖다가 방사했는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금속 칼륨하고, 즉 칼륨하고 CO2의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칼륨하고 CO2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칼륨이 CO2하고 반응하면 K2, CO3, 탄산 칼륨이 생기고 여기에 탄소가 생기는 거죠. 자,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을 하려면 지금 칼륨이 반응 전 하나고 반응 후가 두 개죠. 그럼 여기 당연히 2가 들어가야 칼륨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다음 탄소죠. 탄소는 지금 여기 하나고 이쪽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2가 들어가야 탄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예요. 자, 이 산소는 지금 반응 전이 네 개고 반응 후가 세 개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 완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미정 계수법을 갖다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칼륨의 몰수를 우리가 A로 하고요. CO2의 몰수를 B, 그 다음에 탄산 칼륨의 몰수를 C로 하죠. 그 다음에 탄소는 우리가 D로 하죠. 자, 그러면 칼륨을 한번 보죠. 자, 칼륨. 칼륨은 요 반응 전이 A죠. 반응 후는 두 개가 있으니까 2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죠. 자, 반응 전이 그대로 1이니까 B가 되는 거죠. 자, 반응 후는 그대로 C가 되는, C 플러스 D가 되죠. 그 다음이 산소죠. 자, 산소는 반응 전이 2B가 되죠. 그 다음에 3C가 되죠. 자, 그럼 이거 미지수를 하나 1로 놔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A를 1로 가정을 하면은 C는 얼마가 돼요? 예, 그대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C가 2분의 1이면 B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B는 3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이 되네요. 이 B는, 예, 2분의 3. 양쪽에 다 1을 곱해주면, 예, 4B는, 예, 3. 결국 B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예, 4분의 3. 그럼 C만, D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B가 4분의 3, C가 2분의 1이죠.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3은, 자, 2분의 1은 4분의 2하고 같죠? 그럼 결국 D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옆으로 이항을 하면 빼줘야 되니까 D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D는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다 이걸 정수로 만들려면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4를 곱하면 요 A는
그대로 4가 되는 거고, C는 4를 곱하면 2가 되죠. 네, B는 4를 곱하면 3이 되죠. D는 4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갖다 집어 넣으면 돼요. 자, A는 4가 되는 거고, 4몰. 그 다음에 B는 3몰이 되죠. 그 다음에 C는 2몰. 그 다음에 D는 1몰이니까 안 쓰면 되죠. 쓰고, 화학 반응식은 4K 플러스 3CO2 반응 후 2몰에 K2CO3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완결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하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금속 칼륨의 요 보호액을 갖다 쓰라는 거죠. 자, 금속 칼륨, 칼륨이나 아니면 요 나트륨, 요거의 보호액은 파라핀이나 아니면 등유, 아니면 경유가 바로 보호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동영상에서는 무색 투명한 요 액체 우연물을 갖다가 A에서 D까지 4개의 비커에다가 조금씩 넣은 후에 불을 붙여서 연소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A에서 B의 순서로 불꽃의 모양이 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꽃이 가장 작은 것이 A고 가장 큰 것이 D예요.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물음 1번은 메틸 알코올의 비커는 어느 것인지 기호로 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알코올의 요 일반식 그래서 알코올의 일반식은요 CN에 H에 EN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 OH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 OH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N 요 놈이 1이면 C가 하나고 H가 3개이고 OH가 되는 거죠. N이 2면은 C가 2개고 H가 5개 여기 OH. 그 다음에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개가 되죠. 여기에 OH. 자, N이 4개가 되면 C가 4개, H가 9개가 되고 OH가 되죠. 그래서 CH3OH를 우리가 메틸 알코올, C2H5OH를 우리가 에틸 알코올, N이 3이면 프로필 알코올이죠. N이 4면 예, 부틸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틸 알코올의 그 비커는 바로 요 A번이 되는 거죠. 즉 불꽃이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기호로 답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A가 되겠죠. 자, 탄소수가 가장 많은 거. 자, 여기 탄소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바로 요 부틸 알코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지하 탱크 저장소죠. 네, 압력 탱크가 아닌 제4류 연물의 지하 저장 탱크를 보여주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요 동영상에서 요 화살표로 보여주는 부분의 명칭,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명칭이 보여주는 요 그림은요, 밸브 없는 통기관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예, 몇 미터 이상, 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되냐? 이건 그 4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음 2번에는 여러분이 4미터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설 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설 쪽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에 창문이나 뭐 출입구가 있을 경우에 이 거리죠. 그래서 이 거리는 몇 미터 이상? 예, 1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예, 40도 미만. 이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일 경우에 이 거리 예, 1.5m 이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도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인화점 우연물만을 100도씨 미만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이 통기관의 선단을 이 탱크 저장실 내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10번 가죠. 자, 10번은 동영상에서는 요 우연물에 요 판매 취급소를 보여주는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판매 취급소에 요 우연물을 배합하는 실에 요 출입구에 대한 기준을 쓰라고 되는데 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각종 방화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입구에 대한 기준은 수시로 열 수 있는 예, 각종 방화문 이렇게 자동 폐쇄식 그것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출입구에 대한 기준은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예, 각종 방화문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겠죠.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 그 다음에 요 출입구의 문턱 높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출입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출입구는 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예, 바로 그 0.1m 이상 턱을 둬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안에 내부에서 우연물을 갖다가 흘렸을 경우에 이 턱 때문에 안에 고여 있게 되기 때문에 퍼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면으로부터 문턱의 높이는 예, 0.1m 이상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요 배합실의 그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배합실의 요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예, 1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요거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죠. 교재의 그 해설 쪽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벽은 내화 구조 아니면 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 요 집유 설비 있죠.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종 판매 취급소하고 요 2종 판매 취급소. 그래서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우연물의 그 수량이 1종이 요거는 지정 수량에 요거 20배 이하죠. 2종이 더 많아요. 지정 수량에 요건 40배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1종 판매 취급소하고 2종 판매 취급소에 요 구분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